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아주 이제 습도가 높아서요. 찜찜한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7월 11일 목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시장과 관련돼서 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. 한쪽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, 좀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,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린 또 한 가지 내용은 좀 이제 신중하고 조금 답답한 흐름에 대한 어떤 접근 내용,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,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,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쨌든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서머랠리,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주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, 어제 코스피가 또 올랐죠. 2867, 2900선에 또 한 걸음 다가섰고요.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경신한 게 2022년 1월 이후니까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. 그만큼 뒤로 갈수록 지수가 어쨌든 좀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,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 최근 파월 의장이 상하이원 출석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,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대외적으로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고, 뭐 그에 따라서 빅테크 기술주들의 강세 계속되고 있죠.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표 이제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, 삼성전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한 8조 정도 영업이 기대했다가 10조 훨씬 넘어갔죠. 이렇게 2조가 넘는 그런 컨센서스보다 2조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타난 배경에 이 환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높으니까 그만큼 수출 기업들한테는 수익성이 좋아지는, 마진이 더 올라가는 그런 수혜가 있는 거죠. 특히 1분기보다 2분기에 환율이 3% 정도 더 상승을 했으니까, 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분기가 1분기 때보다 수출주 같은 경우는 3% 정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,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이달 이제 후반부에 이제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,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변수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,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 계속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에 또 기자회견을 좀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뭔가 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영향을 좀 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겠고,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,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 환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출주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타깃을 좀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, 예를 들어 수출이 좀 좋은 뭐 전기전자라든가 뭐 조선, 그다음에 뭐 자동차, 또 금융도 괜찮을 거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. 이런 업종들, 그다음에 상반기에 좋았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경우도 실제 2분기 실적도 좀 한번 보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시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자, 두 번째 조금 이제 신중한 거는 이 밸류업주는 길게, 급등주는 짧게 이렇게 한다는 건데, 투트랙 전략이 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아주 확실하게 방향성,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분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,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실종이 좀 안개 속 증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건데,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피가 아주 꾸물꾸물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화끈하지는 않죠. 그러다 보니까 2800선 정도에서 2900선 사이, 대략 좁게는 50, 많게는 100포인트 내에서 계속해서 좀 꾸물꾸물하는 그런 횡보하는 답답한 이런 횡보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거래량도 보니까요.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늘기가 참 힘들죠. 거래도 최근 들어 보면 한 한두 달 사이에는 대략 한 5억 5천에서 6억 주 사이 거래가 하루에 됐었는데, 요즘에 제가 살펴보니까 한 4억 5천에서 5억 주 사이, 이게 좀 줄었죠. 한 10%에서 15% 정도 거래량도 줄었습니다. 좀 표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도 좀 주는 상태에서 지수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,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, 일단은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큰 기대감을 좀 낳고 있는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,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발표 지난주에 나고 난 이후에 한 1, 2주 정도 공백이 있죠. 그러니까 실적,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. 또 사실 내일 이제 CPI가 발표될 거긴 한데, 이번 주 초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후반에나 CPI가 발표되니까, 주요 지표가 나중에 발표되니까 주 중반까지는 좀 이런 뭔가 좀 모멘텀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, 이런 점들도 좀 작용을 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답답한, 미국 시장에 보면 답답한 흐름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어제도 코스피로
주식을 5천억 넘게 사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위안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 전략 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여기서 좀 보신 것처럼 좀 뭐 투트랙으로 이렇게 짧게 치거나 아니면 길게 뭐 가기는 힘드니까 밸류업주 같은 경우는 길게 가고 이렇게 좀 짧게 가는 이런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쓴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서학개미 따라잡기 투자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좀 전략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장이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고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좋은 업종이나 이런 섹터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? 뭐 AI 관련주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일단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이 되겠죠. 이렇게 어떤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할 때 좋은 투자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.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거는 확실치가 않고 자신이 없을 때 방향을 가지고 투자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ETF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실제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따라잡기 하는 이런 ETF 상품이 나왔는데 올 상반기 이제 지났는데 수익률이 50%가 넘거나 근접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한투운용의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인데 이거는 올 들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53%입니다. 50%가 넘었고요. 그다음에 한 삼성운용이 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 상품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48%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상품, 이 ETF 상품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률이 50% 전후로 이렇게 급등한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전체 편입 비중이 40% 이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. 일단 지금 이 뭐 엔비디아, 테슬라뿐만 아니라 빅테크 상품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가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긴 하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좀 과중하게 한쪽에 좀 편중돼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계속해 좋지만 이들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ETF 상품의 수익률도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상품에 바로 따라 들어가느냐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도 있다. ETF 상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. 이런 점도 좀 한번 감안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미국 얘기긴 한데, 원전 얘기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현지 시간으로 9일, 원전 배치 가속화법이라는 걸 서명을 했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짓겠다.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도 간소화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지원도 좀 하고, 뭐 인허가 수수료 같은 것도 감액해 주고 등등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하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을 열심히 앞으로 짓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저는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여기에 이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또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짓는데 7, 8년 걸리기도 하고 뭐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그렇고요. 사실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위험성 문제 등등등 참 걸리는 게 많습니다.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소형인데다가 짓는 시간도 2, 3년밖에 안 걸리고 또 동네에 뭐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즈도 좀 작고요.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다가 이런 SMR 같은 걸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그런 이제 원전이 될 것 같은데 이 원전 배치 가속화법은 그 공화당,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뭐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요거 이제 한 걸음 조금 떨어져서 크게 보면 이제 올 SMR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SMR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핵 융합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고요.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는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등 어쨌든 미국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굉장히 늘고 있긴 합니다. 이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도 친환경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원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친환경주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좀 조정이 있었죠. 그런 것처럼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미국에 대한 이런 친환경 에너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.